오늘 모든 전문가가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시젠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도 상승, 에너지와 반도체 섹터,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도 상승, 2차 전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마크로젠과 포인트 모바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LG이노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과 윤정식 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코스피가 좀 힘이 좀 부족했죠. 탄력을 잃으면서 마쳤는데, 자, 이런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피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싸다고 인식하고 저가에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좀 반반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결론을 성급하게 예측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거는 좀 아니다.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종시효과 상황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난주에 시장, 어떤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도쿄올림픽, 무관중에 대한 글로벌적인 시장이 떨어지면서 어떤 좀 저가 매수세가 올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기에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어닝 시즌 쪽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약간의 좀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 또 이제 환율, 금리 여러 가지 코로나도 영향도 있겠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상승은 약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미국의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 대한 대응 부분은 좀 생각해도 늦진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역시 오늘 시장만 보고 이번 주 초 시장만 본다고 한다면 비대면 그리고 어떤 이 콘텐츠보다도 이 어떤 제약바이오 같은 이 전통적인 코로나 시기 때 주목받던 그런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정식 부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주식시장에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장께서는 이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이 변수, 지금은 변수죠. 근데 이게 몇 달 안에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해결이 된다.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변수가 다시 없어지는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변수가 여기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거나 이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자 수의 확산세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코로나 환자가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00명대 이 국내 기준으로 보면 한 1,200명, 1,300명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500명 이상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면은 증시에 지난주와 같은 저런 사실 3거래일 연속 포인트 기준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3일 동안 87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는 사실은 좀 적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지 여부를 조금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좀 아슬아슬했었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었지만 이 작년에 풀렸던 이 돈들의 힘 그리고 금년에 좀 남아있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았던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죠. 분명히 이 금년에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보다는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었고 코로나 환자가 여기에다가 좀 세게 한번 나와버리니까 확진자 수가 한번 커져버리니까 시장이 어이쿠나 하고서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단기간 안에 확진자 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 증시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증시의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께는 또 종목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에 특별히 관심이 높으세요?
네, 혹시 뭐 두말할 거 필요 없죠. 뭐 진단 키트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독일과의 어떤 좀 그 독일과 또 유럽 중심으로 이 수출에 대한 계약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좀 약간 학습 효과죠. 우선 그 코로나 유입이 된 시기 때는 뭐 백신, 뭐 신약 개발, 그 진단 기술도 너도나도 올랐지만 지금은 좀 틀리죠. 어떤 신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적이나 여러 가지 수출이나 호재로 봤을 때도 이 진단 키트 주행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휴마시스, 뭐 수젠텍 같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좀 시세가 붙고 있는데 이런 진단 키트 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펀더멘털을 접근한다고 한다면 시젠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그 모멘텀에 있는 플레이를 한다면은 이 시젠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 비대면 또 관련 주 중에서 대표주로 갈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커머스 쪽에서의 수익 변화가 좀 다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 주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 19 이후 수혜주에 관심을 다시 가지고 계십니다.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변수를 늘 그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장 관심 업종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이 시장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최근에 유가가 뭐 계속 좋습니다. 지금 유가가 좋은 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고가 이 워낙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75를 넘어선 상황이고 WTI도 $74를 조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수혜를 봤었던 종목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국제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다라면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좀 더 좋을 것이지만 근데 코로나의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도 지금 뭐 유가 좀 좋기 때문에 예,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유가 관련한 뭐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이 미국 증시 이 뭐 금융 산업재 뭐 에너지 이 소매 판매 이런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수혜주도 좋지만 이 관련 없이 네, 실적이 좋아질 그런 기업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